올해 92의 나이로 그림을 그리는 원로 화백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소질이 그림뿐이라 말하는데요. 원로 화가 전선택의 그림 인생, 문학의 소식에서 소개합니다. 미술 교사로 재직하다 50이 넘어서야 큰맘 먹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전선택 화백. 올해로 92. 이제 삶이 조금 느슨해져도 좋으련만 지난 수십 년간 전선택 화백의 하루는 늘 한결같습니다. 오전 9시 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시작되는 그림 그리기. 가는 세월, 가는 시간이 아까워 매일 작업 시간을 정해서 그림을 그리는 원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멜로디하고 이 연필로 그림 그리는 것이 서로 어울려서 그림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리듬을 타지요. 네. 그림이 잘 되고 붓대가 쭉쭉 나가지요.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픈 열망이 수십 년간 붓을 들게 했다고 말하는 전선택 화백은 오늘도 힘겹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과 마주합니다. 기다림과 만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 92, 원로 화가가 세상에 던지는 애정어린 시선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세상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다는 전선택 화백. 열쇠는 어떻게 심심하니까 말이지. 그렇죠. 그건 뭐래. 우리 안 하면 안 돼. 우리 생활이. 하지만 내 생명이 있으면 있는 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에 대한 원로 화가의 순수한 열정은 보는 이들 역시 동심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색상도 좋고 이 보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근하게 만들죠. 아련한 어떤 추억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그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하게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에 열정을 쏟아온 원로 화가 전선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다 보면 행복의 파랑새가 꼭 날아올 것이라는 그는 그림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물건이 나올 겁니다. 성실해서 안 되는 것이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